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휴일,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남 합천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화사한 철쭉 꽃놀이를 나왔던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살짝 땀까지 나던 아이들에겐 바람 따라 날아드는 분수 물방울이 마냥 즐겁습니다. 너무 이제 따뜻해가지고 오늘 애기 데리고 이제 한번 뛰어놀고 하고 싶어서 같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덥네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따뜻한 기온에 시내 주요 공원과 유원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경남 합천이 30.6도, 남해가 28.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4월 최고 기온 기록 각각 3위와 1위에 해당합니다. 평년과 다른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달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약간 그 낮은 기온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다시 5월 1일이 되면은 다시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천의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무려 25도에 달했습니다. 고온 현상과 함께 심한 일교차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